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24살 대학생 오주현입니다. 제가 이 연단에 올라오게 된 계기는 이 집회에 참석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어른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저를 이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국 이래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현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비상시에 빠르게 대처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3개 도시에서 반대 집회를 하는데도 국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NAP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것은 헌법에서의 국가주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의무를 행하는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겠다니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히 이 주체가 바뀌면 세계 곳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는 무슬림 난민들이 이 권리를 이용해 무고한 우리 국민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다닐 것입니다. 얼쏘! 또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양한 성들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한 성의 종류로서 인정해 남성이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이를 악용한 범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옳소! 그리고 이 성평등에 따라 에이즈 발병의 원인인 동성애를 묵인하여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들 중 가장 악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서 기독교의 뜻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세운 국가입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가 없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 대통령과 그의 일당이 원하는 것은 자유를 없앤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공산주의입니다. 옳소!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살고 있는 저희 동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독재 앞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활한 공산주의와 싸워 이겨 고통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비싼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좌파의 거짓 언론 보도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하고 바보처럼 독재자를 옹호하며 평화를 외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알면서도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안녕만을 추구하며 중도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받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살기 바빠 이렇게 많은 어른들께서 저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 폭염에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무관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것과 무관심한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무지하다면 싸우지 못할 것이고 무관심하다면 악이 이기도록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과오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스스로가 잘못한 만큼 더 외치십시오. 이것은 악이라고 물리쳐야 한다고.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모이십시오. 어른들이여, 저희는 공산주의 세력이 왜곡한 역사 앞에 세뇌된 젊은이들입니다. 저희는 공산주의자들을 직접적으로 겪지 못하여 그들의 대적할 지혜와 연륜이 부족합니다. 저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주는 등대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저희의 젊음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 올립니다. 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오시원장